자, 사과 들어가자. 3부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애들을 위한 그 교훈을 갖다 담아주고 있는 장이야. 자, 간다. 호스트 사회자가 Welcome to the Better Life Show. Better Life Show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I'm your host. 나는 당신의 사회자인, 여기서는 컷 많은 동격의 컷마, 베티 윌리엄스입니다. Think about all the things.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쌤, 오라바디.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와 있으면, 이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었다?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생략되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 명사가 나와 있는데 you have done 현재 완료니까 지가 너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근데 이두 동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생략되었다. 어디 부분에? 이 부분에 생략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수식하는 말로 관계대명사절은 전부 다 뭐기 때문에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수식하는 말로 올려 쳐주는 해석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너의 삶에 있어서 너가 해왔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라. 너는 may not realize, 아마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뒤에 대시 나와 있는 것은 뒷문장이 완벽하니까 대시 나왔겠지. 자, 첫 번째 주관식 시험 문제야. 여기지. When you've spent the most time doing, 여기까지가 일단은 주어야. 이 내에서 우리가 봐야 될게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왜 화를 써놓고 있는 것이냐? 자, 뒤에 봤더니 You've spent, 네가 보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하면서 보냈다. 뭘 하면서 보냈는지 doing의 목적어가 빠져 있다 이 말이야. 뒷문장에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이 목적어 역할함과 동시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할 말이 필요하다. 따라서 접속사 플러스 목적어 역할을 할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가 필요한 거야. 근데 문장의 맨 앞자리이기 때문에 대절 내에서 문장의 맨 앞자리니까 얘는 선행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을 갖다 집어넣는 것이다. 일단 이쪽 부분이 하나의 핵심이 될수 있고.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spend라고 하는 동사 보이지? 우리가 spend라고 하는 동사나 아니면 waste라고 하는 동사를 뭐라 불러주냐면 낭비 동사라고 불러줘. 둘다 낭비하다는 뜻이니까. 낭비 동사들의 특징은 일단 시간이나 돈을 목적으로 취하지. 그 다음에 in 다음에 ing를 쓰거나 아니면 전치사 on 다음에는 일반 명사를 쓰는 것인데 in 다음에 ing 쓰는 경우에 in은 흔히 뭐가 되더라? 생략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게 중요한 특징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이 앞에 뭐가 생략되었다? in이 생략되었다 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바로 ing, spend, 시간 ing 구분이 나왔다. 자, 그래서 일단 낭비 동사의 용법, 그 다음에 문장의 맨 앞에 what이라고 하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가 쓰인 이유, 이두 가지를 꼭 잡아놓고, 그 다음에 what이라고 하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가 이끌고 있는 덩어리 하나가 주어이기 때문에 뭐다? 단수 취급이다. 그래서 is를 써놓고 나서 sleeping이라고 써놓고 있지.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당신이 대부분의 시간을 하면서 보내는 것, 그것이 is sleeping, 잠자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너는 아마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해석이 되어진다. 마지막 문장 꼭 외워놓고. 그 다음에 Today, 오늘 We will be talking, 우리는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About just how important this seemingly unproductive activity is for us 이라고 쓰여있지. 자, 뭐에 대해서? How important,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how라고 하는 것은 의문 부사야. 의문 부사 how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자기가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나 부사까지 합해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의문사로 본다는 거지. 나이를 얼마나 먹었습니까? 했었을 때 how old까지가 의문사고,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how far까지가 의문사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how important까지가 의문사니까 의문사가 문장의 중간에 나왔다는 이야기야. 선생님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 의문사가 문장의 중간에 나오면 이때부터는 무슨 역할을 한다? 접속사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그 다음 순서가 주어 동사 순서이다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this, e, seemingly, 보이기에 unproductive activities, 여기까지가 주어. 생산적이지 않은 활동이 is, 인지, for us, 우리에게 how important,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I'd like to introduce, 나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Today's guest, 오늘의 손님인 Dr. Louis Zimmerman 이런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자, 감사합니다. 이 thank라고 하는 동사의 특징이 뭐야?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인데, 얘는 목적으로는 사람을 취하고, 그 다음에 전치사 for를 쓴 다음에
감사의 내용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특징이지.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누가 있냐면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 중에서 appreciate라는 동사가 있어. 얘는 이제 감사의 내용 자체를 목적으로 취한다. 이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thank you for joining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만약에 appreciate를 쓴다면 appreciate your joining 이라고 하는 바로 감사의 내용이 나와야지 맞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It's a pleasure. 그러면은 기쁩니다. To be here. 여기에 오게 되어서 기쁩니다, 베티. 그러자 사회자가 친문 박사님 We all think, 우리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sleep is, 그러면은 잠자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무엇이 잠을 잔다는 것인지 의문사가 다시 문장의 중간에 나왔고 의문사가 문장의 중간에 나왔으니까 그 뒤에를 주어 동사순으로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이야. 그리고 또 그냥 화자리가 비어있다면 뒤에가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비동사의 보호가 뒤에 빠져있어. 그 다음에 앞문장의 know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도 빠져있어. 따라서 이것은 의문 대명사가 나와야지 의문 부사가 나올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지. 만약에 뒷문장이 완벽한 문장이라면 what이 아니라 뭐가 나올 수도 뭐가 나와야 된다? how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는 지금 sleep is라고 하는 동사에서 비동사의 보호가 빠져있기 때문에 what을 갖다 붙이는 게 맞다. 이런 말이야. The time, 때인데 When we are unconscious, 우리가 무의식이었을 때 resting and dreaming, 그러면은 자, 숨을 뭐 한다는 것이야? 그리고 또 뭐 하면서? resting, 여기서 칸마 찍고 오른쪽에 접주동이 있어야 되겠는데 자, 접속사 주어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뭐 하면서? 이것은 분사 구분이 되겠다, 이 말이지. 쉬면서, 그리고 and dreaming, 꿈꾸면서 우리가 무의식인 상태였었음 그때 그것이 뭐다? sleep, 잠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컬런이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야. 다시 우리 모두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수면이 무엇인지 잠자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잠자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때인데 그때 우리는 무의식인데 뭐 하면서? 쉬면서 그리고 꿈꾸면서 무의식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However, 그러나 Most of us, 우리들 대부분은 don't realize,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Just how important,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sleep is, 잠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역시 여기서도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most냐, almost냐가 핵심이지. of 플러스 명사는 합혀져가지고 형용사 덩어리인 형용사 구가 되는 것이고 이 형용사 구의 수식을 받으려면 앞에 나와 있는 말은 명사류의 말들이 나와야 돼. 여기서 명사류라고 하는 것은 명사나 대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most는 대명사로 쓸 수가 있어. 얘는 대명사로 쓸 수가 있지만 요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almost는 대명사로 쓰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자리에 almost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당연히 대명사가 들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most를 써야 될 것이고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don't realize,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 또 나왔지? 의문 부사 how는 자기가 수식하는 형용사나 부사까지 합해가지고 하나의 의문사가 된다 했기 때문에 how important까지가 의문사. 근데 의문사가 문장의 중간에 나왔으니까 접속사 역할. 따라서 그 다음 순서가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써보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it?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회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Sure, 물론이죠. Although, 비록, although는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라고 하는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 따라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겠지. 여기서 문제는 뭐가 되겠어? although가 맞냐? 아니면 despite가 맞냐? 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데 despite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만 나오는 것이고 although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 그래서 뒤에 봤더니 it may seem, 아마 보이기에 like, 뭐뭐처럼 You are not doing, 당신이 하고 있는 중이 아닌데 아무것도 하고 있는 중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While you sleep, 당신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여기서도 while이 중요하겠지? while도 마찬가지로 접속사 따라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가 나온다. Your brain is actually working hard, 너의 뇌는 실질적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다. Researchers think, 연구가들은 생각하는데 it 그것이 reviews, 다시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search,
추출하고 그리고 stores 저장하는데 더 knowledge 지식을 다시 또 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었다?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생략되었다. 그렇지? 그럼 어떤 지식이냐면 네가 얻었던 지식이야. 근데 뭐 하는 동안에?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또 여기가 핵심이지. 왜냐면은 여기서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while은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라고 했지만 during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야. 그러니까 그 뒤에 뭐가 나왔다? 명사만 튀어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Therefore, 그러므로 not getting enough sleep 여기까지가 주어. 주어로 쓰이게 하려고 뭐가 나왔다? 동명사가 튀어나왔다라는 이야기야. 주어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동명사가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동명사 내지는 부정사 내지는 분사의 부정문에 있어서 not의 위치는 무조건 어디로 빠진다? 앞으로 빠진다. 그래서 not이 앞에 나와 있다는 것까지 기억. 그래서 not getting enough sleep, 충분한 잠을 취하지 않는 것은 여기까지 동명사 덩어리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이지. 그래서 make s가 붙어있는 것이야. make s 만드는데 it harder, 더 어렵게 만듭니다. 여기서 it은 뭐가 되는 것이고 가짜 목적어, harder는 목적 보어, 그 다음에 진짜 목적어는 뒤에 나와 있겠지. to process and remember information, 여기까지가 진짜 목적어. 그렇다면 그 사이에 껴져 있는 것은 for 플러스 목적격, for 플러스 목적격에 얘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는 거야. 자, 요 문장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관식으로 나오기에 충분한 문장인데 not getting enough sleep부터 시작해서 왜냐면 설명을 해줄게. 잘 들어봐라.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다목적어, 진목적어에 관련된 설명이야. 자, 일반적인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장 선호하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야. 다목적어, 진목적어 구문들. 특별히 얘는 뭘로 공부해야 되냐면 주관식으로 공부를 해놔야 돼. 주관식 대비. 자, 가목적어, 진목적어의 일단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얘는 몇 형식에서만 쓰는 것이다? 5형식 구문에서만 쓰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5형식이 뭐가 5형식이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게 5형식이야. 이 5형식 구문에서 목적어가 길어. 길어서 뒤로 뺐어. 영어에서 길다라고 하는 것은 몇 단어 이상이냐면 두 단어 이상이야. 두 단어 이상이면 긴 거고 목적어가 길어서 뒤로 뺐었을 때 앞에 원래 목적어 자리에 가짜 목적어 있을 쓴다. 이게 가목적어, 진목적어인데 가목적어, 진목적어 있어서의 핵심은 가짜 목적어가 아니라 항상 진짜 목적어의 정체야. 진짜 목적어의 정체. 다시 말해서 가짜 목적어 있을 쓰려면 진짜 목적어는 항상 투부정사나 아니면 동명사나 아니면 명사절. 여기서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명사절은 무슨 절과 무슨 절이 있다? 대절, 그 다음에 의문사절, 이것들이 대표적인 명사절이야. 자, 이것들이 진짜 목적으로 나왔을 때만 가짜 목적을 있을 써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목적어가 두 단어 이상의 긴 목적어인데 뒤에 빠져버린 것이 일반 명사가 형용사 구를 달고 나와서 뒤로 빠져있더라. 일반 명사가 뒤로 목적보호 뒤로 빠졌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반드시 가짜 목적어 있을 쓰는 거냐? 안 돼. 가짜 목적어 있을 쓰는 게 아니라 그때는 목적하고 목적격 보호하고 위치만 바꿔주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시험지를 준비해야 되냐면 가짜 목적어 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뒤를 보면서 항상 뭘 찾아야 돼? 셋 중에 하나가 있는가를 찾아줘야 돼. 즉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명사절 셋 중에 하나가 있는가를 찾아보고 있으면 일단은 가짜 목적어 있을 쓰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구문은 몇 형식에서만 쓴다고? 5형식에서만 쓴다 했었지. 그러니까 가짜 목적어와 진짜 목적어를 찾았으면 그 사이에 껴져 있는 건 목적 보어여야 하기 때문에 형용사는 되지만 뭐는 안 된다? 부사가 보어로 쓰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부사는 틀린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이 문장 어떻게 하는 건지 다시 한번 봐보자. Not getting enough sleep까지가 주어. 충분한 잠을 자지 않는 것이 makes, 만드는데 it이 나왔잖아. 가짜 목적어. 그래서 선생님이 뭘 찾은 거야 아까? 진짜 목적어의 존재, 투부정사. 자, 그러면 일단 가짜 목적어 있을 쓰는 건 맞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앞에다 뭘 써놓고 있고 for 플러스 목적격의 의미상의 주어를 써놓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짜 목적어하고 진짜 목적어 사이에 껴져 있는 건 목적 보호라고 했기 때문에 형용사 hard의 비교급인 harder를 갖다 집어넣고 있다는 이야기야. 알겠지? 아,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볼까?
충분한 잠을 취하지 못하는 것은 어렵게 만드는데, 더 어렵게 만드는데, 뭘 더 어렵게 만들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조를 가져와서 해석해봐야 되겠지. 너의 뇌가 처리하고 기억하는데,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는 걸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not부터 시작해서 information까지는 뭐 공부해라? 주관식 대비로 암기를 해놓는 게 좋겠다. 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네. 오케이. 이제 그 다음 봐보자. 'It also affects your academic abilities.' 그것은 또한 너의 학업 능력에도 영향을 끼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affect라고 하는 동사는 무슨 동사냐면 타동사야. 타동사로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의 표현이기 때문에 타동사는 뒤에 전치사가 나오면 안 되겠지. 그래서 on을 쓰면 안 된다. 흔히 affect 뒤에 on을 써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보는데 affect는 영향을 끼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타동사니까 뒤에 절대로 전치사 on을 쓸 수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바로 목적어가 튀어나왔지. 당신의 학업 능력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바이가 전치사니까 reducing, 그러면은 감소시키는 걸 통해서 당신의 생산성을, 그리고 concentration, 당신의 집중력을 감소시키는 걸 통해서 학업 능력에 영향을 끼칩니다. In addition, 게다가 too little sleep, 너무 잠을 거의 안 자는 것도 can have, 가질 수 있는데 very bad effect on, 그러면은 매우 나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Your mental health, 당신의 정신적 건강에 이 말이야. 자, 여기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는 건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affect라고 하는 동사야. 얘는 타동사로 무슨 뜻이다? 타동사로 영향을 끼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타동사야. 따라서 전치사 on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라고 했었어. 그러면 effect는 뭐냐? affect하고 effect를 비교할 때 동사 대 동사로 비교한다면 effect도 타동사야. 그래서 어떠한 결과 따위를 초래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타동사야. 두 개를 비교하려면 뜻이 같아야 되는데 영향을 끼치다, 초래하다 뜻이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affect하고 effect하고 비교하는 것은 지금 effect를 동사로 놓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effect가 명사로 쓰였을 때 무슨 뜻이냐면 영향력이란 뜻이야. 그래서 effect를 명사로 놔두고 동사구를 만들어낸 거야. 명사로 놔두고 동사구를 만들어내면 have an effect라는 구문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영향력을 가지다라는 뜻이야. 그럼 영향력을 가지다에서는 얘가 동사잖아, have가. 그리고 여기서는 an이 붙어있는 거 보니까 effect는 품사가 뭐가 된다? 명사가 된다. 그렇다면 명사가 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는 반드시 전치사 on을 갖다 붙여놓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affect는 타동사니까 뒤에 전치사를 쓰지 않는데 effect 뒤에 on이 나온 게 effect가 자동사여서가 아니라고 해. 이때 effect가 뭐라고? have an effect, 영향력을 가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때 effect는 명사고 명사 뒤에 명사가 목적으로 바로 나올 수 없으니까 전치사 on을 반드시 갖다 붙여줘야 된다는 이야기.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가보자. 그것은 affect가 나왔을 때는 전치사 on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타동사니까. 근데 여기서는 have, 그 다음에 bad effects. 여기서 뭐가 나왔지? effect가 have랑 같이 쓰였기 때문에 얘는 뭐란 이야기야? 명사 effect란 이야기야. 그래서 그 뒤에 뭘 써줘야지 맞다? 전치사 on을 반드시 또 써줘야지 맞다란 이야기. 그 두 가지는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된다 이 말이야. It can cause, 그것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뭘 유발할 수 있어? moodiness, 변덕스러움, depression, 우울증, 그리고 심지어 eating problems, 먹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야. 자, 사회자가 I have a kind of funny question. 나는 일종의 재밌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What happens?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If, 만약에 You don't sleep. 당신이 잠을 자지 못한다면, for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자, 침범맨 박사가 사실 I have the perfect example. 나는 perfect, 완벽한 example,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For you, 당신에게. 자, once, 한때 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 미국의 고등학교 학생이 managed to stay awake가 나왔지. manage라고 하는 동사가 얘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manager 했을 때 알고 있는 뜻, 그때는 관리하다라는 뜻이지.
근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야. 매니지 다음에 투부 정사가 나왔다 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자, 이때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간신히 노력해서 뭐뭐하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였을 때 매니지 다음에 투부 정사를 쓰는 것이야. 그래서 미국의 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간신히 노력해서 stay awake, 깨어있음을 유지했는데 라는 뜻이야. stay가 이형식 동사니까 당연히 awake라고 하는 형용사를 써놓고 있는 것이고, 근데 for 264 hours, 264시간 동안 깨어있음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봤더니 지금 주어 동사밖에 안 튀어나와 있잖아? 근데 컴마가 나왔으니까 컴마 뒤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접속사 주어 동사가 필요해. 근데 접속사가 안 보이잖아? 주어도 안 보이잖아. 그래서 동사를 뭘로 고치겠다? 분사로 고쳐놓겠다. 이게 무슨 구문이다? 분사 구문이다. 그러면 전체 문장의 주어인 미국의 고등학교 학생을 가져와가지고 능동으로 말이 되는지 수동으로 말이 되는지를 봐야 돼. 그러면 걔가 the previous record, 이전 기록인데 260시간이라고 하는 이전 기록을 자기가 깬 거기 때문에 깨면서 능동이지? 그래서 현재 분사 breaking을 써놓고 있다는 거야. 접주동에서 접속사고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고, 전체 문장의 주어를 갖고 왔고 해석을 해봤을 때 능동으로 말이 되니까 ing를 써놓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알았지? 아. 자, 그 다음에 그러나 he had some disturbing psychological problems. 그는 몇 가지의 장애를 일으키는 심리적인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long the way, 그 도중에 he saw, 그는 보았는데 things, 어떤 것들을 보았는데 that didn't exist, 근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by the fourth day, 4일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and, 여기서 saw가 나왔고 등위 접속사는 공통관계를 취하기 때문에 다시 so와 똑같은 형태, 주어를 공통적으로 취했다는 이야기겠지? 그리고 나서 developed short-term memory problems. 자, 생겼는데 장기간이 아니라 short-term이니까 단기간이지? 단기간에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와우! 자, for 264시간 동안이라고요? That sounds, 그것은 들리는데 bad, 나쁘게 들리군요. 안 좋게 들리군요. 사운드가 매형식 동사, 이형식 감각 동사. 따라서 뒤에 형용사 bad가 튀어나온 게 맞다 이 말이지. 자, 감각 동사들은 보어로 뭔만 취한다? 형용사만 보어로 취한다 이 원칙 때문에. What about? 어떻습니까? The other side, 다른 면은 of the situation, 그 상황의 다른 면들은 어떠합니까? How much sleep is enough? 얼마나 많은 sleep, 잠이 is enough, 도대체 충분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 자, there is no magic number, 마술과 같은 숫자는 없습니다. of hours, 시간의 숫자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시간의 숫자야? a person should sleep, 그러면은 자, 사람이 should sleep, 잠을 자야만 하는 마술과 같은 숫자는 없습니다. for one thing, 첫째로 it depends on, 의존하다, 달려있다. 그것은 달려있는데 your age, 당신의 나이에 달려있습니다. On average, 평균적으로 babies, 아이들은 또 spend 나왔지? 자, 보내는데 대략 twice as much time, 그러면은 두 배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아까 선생님 뭐라 했었지? spend나 waste와 같은 낭비 동사는 시간이나 돈을 목적으로 취한다. 여기서는 대략 두 배만큼의 시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원래는 전치사 in 다음에 ing인데 이때 이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sleeping이라고 하는 ing가 나왔어. 그러면은 잠자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두 배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앞에 as가 나왔으니까 뒤에 as가 또 나오지. 비교 대상 누구만큼보다도 성인들보다도 두 배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말이야. 흔히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우리가 두 배, 세 배, 네 배라고 하는 이런 twice 내지는 three times, four times 이런 것들을 배수사라고 표현하는데, 배수사의 표현 방식을 시험에 내는 선생님도 많이 계셔. 배수사는 항상 비교장치 앞에 등장하는 게 배수사야. 그래서 여기서도 twice, 두 배가 먼저 등장했고 as adults의 원급 비교가 나왔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갖다가 주관식으로 내는 선생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babies spend about twice as much time 잠자면서 sleeping as adults 성인들보다도 라고 하는 식의 표현으로 배수사 표현 방식도 익숙하게 받으면 되겠다 이 말이야. 이것은 의미하는데 there was a time 시간이 있다. When 어떤 시간이야? 당신이 slept 잠을 자는데 as many as 이 정도 만큼이나 라는 뜻이야. 자 일단 18시간들 얘가 지금 복수 형태가 붙어있는 걸 보니까 셀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much가 아니라 many를 쓰는 것이고 자 여기서 어는 퍼의 의미야. 마다 당이란 뜻이야. 그래서 하루 당 18시간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당신이 잘 때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야. 좋다.